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세보 MEC입니다. 반도체 투자가 다시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보 MEC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먼저 떠 있는 부분이 하이테크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테크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고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 저평가된 부분이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1차 배관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일단은 1차 배관의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등 기업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어떻게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제 78년에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에 사명은 세보 기계공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MEC. 그래서 이제 세보라는 말에 MEC가 붙은 부분이고 뭐 상장된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업입니다. 기계 설비 공사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9,163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공평가 순위라고 하죠. 여기에 2위입니다. 1위는 이제 한양 ENG고 보통 이제 반도체 공장에 유틸리티,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유틸리티 배관이 가서 공장 내에서는 1차 배관이 있고 그다음에 2차 배관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이 1차 배관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배관 분야에서는 이제 저기 한양 엔지니어링이 1위인데 이 분야는 부가가치가 좀 높고 후발 업체이지만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후급이라고 불리는 좀 더 부가가치 제조 파트에 가까운 장비에 연결되는 단위에 있는 2차 배관 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고 1차 배관 분야 하이테크에서는 1위 업체다 이런 판단입니다. 반도체 이제 1차 배관 분야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이 배관까지 분야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랑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과 사실 뭐 투자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와 업황이 좀 동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거래처다. 그러니까 뭐 100% 딱 분류돼가지고 매출 비중이 나오진 않지만은 또 해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반도체 두 개사가 국내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23년 기준으로는 회사 공식적으로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하이테크하고 일반, 그래서 설비 매출이 이제 95%, 그리고 이제 발전 가스 뭐 환경까지 여기 나가는 플랜트 매출 비중이 4%.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계업들이 많이 차지하는 플랜트 매출 비중은 작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분야를 통해서 제품을 자체 쓰기도 하지만 외부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매출이 1% 정도입니다. 또 거래처별로 보면은 삼성의 3개 업체를 통해서 납품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겠지만은 매출 비중이 74%입니다. 이게 22년에는 5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었고 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SK 그룹의 두 개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12%입니다. 이게 22년도에는 35%에서 크게 줄었죠. 그래서 아 하이닉스가 23년에는 매출 비중이 크게 줄었구나. 어쨌든 이 삼성 그룹 세 개사, SK 그룹 두 개사 매출 비중은 22년에도 88%, 23년에도 86%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그 반도체 업계의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실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행 지표다 이런 측면이죠. 이 세보 MEC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또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삼성 3사에서 2022년도에 매출은 55%였는데 이제 70%대까지 올라왔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은 12%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앞으로가 또 궁금한데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아, 예, 이제 우선 그 제조 파트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사업이지만은 제조 파트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조달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외부 판매를 해서 높은 수익성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보 MEC 하면 대표적으로 PSP 덕트에서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덕트라는 거는 기체의 네. 흐름과 관련된 쪽인데 풀어서 쓰자면은 불소수지 코팅입니다. 그러니까 불소수지로 코팅을 해가지고 배관 쪽에서 하는 쪽. 미국의 펩테크라는 회사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제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공장 외에 평택 공장에 본격적으로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었습니다. 23년 6월 달에 완공을 했고 이 부분은 2차 배관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제조 쪽 매출 비중을 통해서 내부 소싱을 하고 외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높아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 측면은 경쟁업체이기도 하지만은 벤치마크 대상인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는 이 시스템, 제조 쪽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매출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은 수익성 차이가 큽니다. 제가 3개년도에 영업이익률 차이를 봤더니 22년에는 세보가 한양 대비 49% 정도 영업이익률 수준이었습니다. 23년에는 52%로 높아졌고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는 6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더불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세보 MEC가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는 방안이고 잘 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전략이 중요할 텐데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조업 쪽으로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추이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숫자로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는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뭐 추이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2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320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331억,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따져 보니까 23년에는 하이닉스에 투자가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23년에는 하이닉스 쪽에 투자가 줄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24년도 다운 사이클입니다. 통상적으로 3, 4년의 사이클을 긋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인데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짧아지게 하고 변동 가능성을 일으킨 부분이 바로 AI발에서 출동하는 HBM입니다. 그렇죠. 이 HBM 영향으로 실제로 2분기까지는 삼성의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고 좀 연기되고 했었지만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삼성 반도체의 P4 페이지 3가 이미 착공을 좀 시작을 했고 또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되는데 M15의 X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4년은 반도체 업황이 시장이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길게 본다면 삼성의 평택하고 하이닉스 투자가 계속되겠지만은 길게 보면 용인에 국가와 합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1분기 실적까지 좋았고 2분기에 좀 부진을 했지만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을 본다면은 매출은 이제 금년도에 전년도 8천억대에서 9천억대 정도 회복하고 25년에 1조 정도 회복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최고가. 최고를 좀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인데 22년에 영업이익이 330억 최고였고 23년에는 매출 감소였지만은 376억 그리고 금년에는 402억 그다음에 25년에는 453억이 되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이런 측면이고 특히 주목할 거는 영업이익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인데 SK하이닉스 쪽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HBM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주가겠죠. 주가의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기계 설비 공사업,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건설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공사업체가 또 제조 분야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장비 부문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쪽. 그래서 업종이 돼서 이제 애매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이제 저평가된 하이테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PBR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자산 대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네. 0.49배. 그러니까 저 PBR 주에 좀 들어가겠고 또 제가 예상되는 금년도 수익 대비 PER 퍼를 보니까는 3.1배 정도니까 저 PER 주식은 분명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급 커브를 한번 그렸었죠. 네. 23년 4분기에 세 자릿수 영업이익 분기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역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7%를 기록하니까 시장에서 대단히 호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죠. 네. 뭐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네. 급등을 해서 다시 이제 10,000원대까지 조정기가 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는 이전에 실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네. 그때가 이제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를 3분기부터 본격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거고 우선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거고 네.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일단 회복될 거다 하는 측면이 가장 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12일 날 자사주 신탁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30억 원 공시를 했는데 최근까지 매수한 걸 보니까 28%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 72% 정도는 앞으로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지배구조 상황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2020년에 창업주가 기존 CEO를 포함 CEO 등 자녀들에게 네. 일단 증여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를 받은 김우영 CEO 지분율이 35%고 또 두 명의 특수관계에 포함해가지고 48%입니다. 또 현재까지 취득한 자사주가 5.8%가 되겠고요. 외국인도 11.8%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쪽에서 거래량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을 한다. 그래서 23년에는 주당 550원을 배당을 했고 네. 또 자사주 신탁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면은 뭐 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락 무상 낙이 돼버리면은 주가가 이제 많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고 있고 모멘텀 실적 그리고 시가총액의 거의 버금가는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 심리 회복과 더불어 충분히 볼만한 회사고 또 회사도 주주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 평가를 한번 다시 볼만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세부 MEC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니까 주가 거의 18,000원대까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 지난 또 몇 달 전에 보니까는 이 주가가 14,940원대, 15,000원대까지 다가섰다가 현재는 10,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스몰캡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의 실적 추이와 함께 세부 MEC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